사람이 병에 걸려서 환자가 됐다. 이 환자로서 제일 병이 안 낫는 그런 환자는 어떤 환자게요? 대개다가 병에 탁 걸리면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낫냐? 예. 네.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질문부터 해야 돼요? 어떤 질문부터 먼저 해야 돼요? 환자가 되면. 내가 어쩌다가, 무엇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을까? 그것이 옳은 환자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낫느냐는 원인을 모를 때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대개 환자들은 방법으로 병이 낫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이 병에 걸렸는가? 그 원인은 생각할 필요 없다. 방법만 가르쳐 달라. 내 돈 있다. 그 방법 있으면 나한테 해봐라. 이런 태도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절대로 안 낫습니다. 왜 안 날까요? 또 낫다 치더라도 반드시 재발합니다. 왜요? 원인을 아직도 몰라. 원인을 모르고 또 그 원인을 내 삶으로부터, 내 생활로부터 제거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발이죠.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예. 겨울이 지나면 다시 뭐예요? 다시 싹이 납니다. 원인을 알아야만 병이 낫습니다. 손자 병법에도 뭐를 알아야 된다? 첫째? 적을 알아야 된다. 내 적이 암이라면 그 암을 알아야지. 없던 암이 왜 내 몸에 생겼냐 이거예요. 그것부터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무슨 투병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방법론적 투병, 방법을 가르쳐달라. 원인은 뭐 설명할 필요 없어. 원인은 난 모르겠어. 하여튼 방법. 이것이 치유를 방해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제 오셨으면 제일 첫째 뭐를 밝혀야 되겠습니까?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원인부터 밝히면 내가 어쩌다가 이 병에 걸리게 됐나 원인을 알게 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가면,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면 병은 낫게 되어 있구나. 네, 그거예요. 뉴스타트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됐는가. 이 병이란 게, 이 암이란 게, 이 당뇨란 것이 이게 뭔가 도대체. 그것부터 알기 시작하면요. 길이 딱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가면 내가 날 수 있구나. 내 원인을 제거할 텐데 어떻게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원인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한 병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싹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수술을 해도 원인을 모르고, 항암 치료를 해도 원인을 몰라, 방사선 치료를 해도 원인을 몰라. 그래서 치료 받고 났을 때는, 아,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2,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또 악화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왜 치료가 잘 됐는데 왜 또 나타났습니까? 대답 없어요. 대답 없어요. 또 치료해야 됩니다. 그 엎치락 뒤치락 오르락 내리락을 하다가 드디어 정신이 탁 드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구나. 네. 이것을 드디어 깨닫고 원인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슨 말 합니까? 뭐를 뽑아야 되겠다? 뿌리를 뽑자. 뉴스타트는 뿌리 뽑는 게 뉴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한번 드디어 여러분 뿌리를 좀 뽑으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남겨놓으면 절대로 치유란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뿌리를 뽑는 작업, 이것이 뉴스타트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것의 뿌리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가진 질병의 뿌리를 찾아갈 겁니다. 네. 뿌리를 찾아, 아, 이게 뿌리구나. 알았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드디어 적을 알았다. 적에 대해서 확히 알면 승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예. 지금은 적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이. 모르면 암담하죠. 예. 또, 병원 치료받고 나았다, 좋아졌다,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암담. 암담한 건 마찬가지. 자, 이제 원인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자, 병이 났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변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변질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에 변질이 일어났다는 말일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세포들입니다. 약 274종류의 각기 다른 세포들. 그 세포들의 어떤 특정 세포들의 변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면 절대로 병이란 게 없죠. 그래서 건강은 뭐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 제대로 작동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계획된 대로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계획된 대로 작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러이러하게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세포에 그 프로그램대로 작동할 때 건강한 겁니다. 그러면 병은 뭘까요? 그 프로그램이 각 세포마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대로 세포가 작동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대로 세포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무엇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세포는 프로그램대로 작동해. 그래서 세포가 오작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하, 이 세포 속에 깔려있는,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세포라는 것에 입력되어 있는 뭐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 우리 세포들은 각각 그 조그마한 컴퓨터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는 그렇게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그런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만든 컴퓨터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약 2만 종류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일컬어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유전자.
예. 유전자라고 합니다. 예. 그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잘 작동을 왕성하게 하면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 왕성하게 하면 이 세포는 잘 작동해요. 왜 이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르느냐 하면 뭐 때문에 유전자라고 부를까요? 유전하니까. 그 내 프로그램이 자녀들로 유전을 해요. 그래서 유전병 그러면은 뭐예요? 자녀들한테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포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각종 세포에 생기는 변질인데 그 변질의 원인이 무엇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변질이다. 하는 겁니다. 유전자의 변질. 근데 이 유전자의 변질은 두 종류의 변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전자의 구조 자체가 망가지는 병. 망가질 때 생기는 세포의 변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전자 구조는 정상이에요. 안 망가졌어. 그런데 기능이 잘 안 돼. 기능이 잘 안 돼. 그래서 기능적 변화. 그 다음에 무슨적 변화? 구조적 변화가 아니라. 그 구조적 변화를 여러분이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유전자의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변질돼가지고, 예, 이 유전자가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그러나 구조적인 변질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완전히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입니다. 자, 유전자의 기능부터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유전자가 기능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유전자가 활발하게 잘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유전자가 활성화 혹은 유전자가 잘 발현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잘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어떻게 된 상태? 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안 된다는 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컴퓨터가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자꾸 이게 뭐 작동을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전원 케이블이 빠져 있어. 네. 뭐가 공급이 안 돼? 예, 네, 전기라는 이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작동 잘 안 됩니다. 우리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전자를 작동케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뭘까요? 그 에너지를 생기라고 부릅니다. 네, 컴퓨터는 뭐에 의해 작동하고? 네, 전기라는 에너지에 의하여 작동하고, 우리의 유전자는 생기라는 에너지에 의하여 작동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기가 공급이 안 돼서, 옛날 생기가 공급이 잘 될 때는 유전자가 잘 작동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생기 공급이 막혔어. 그러면 이 유전자가 생기 공급을 못 받으니까 활성화되던 유전자가 비활성화됐어. 그래서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여러분, 그럼 왜 생기를 못 받게 될까요? 유전자들이. 여러분, 다 아는 말인데.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죠, 뭐. 기가 막힐 때. 기가 언제 막혀요? 기가 막힐 때 막히죠. 기가 막힐, 이게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기가 막힐 때예요. 기가 막혀. 여러분, 다 기 막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래서 기가 막힐 때마다, 원, 나 참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저절로 줄줄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겠냅니다. 죽겠네는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 꺼지네. 세포들이 작동 안 하네. 세포들이 다 작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죽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병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거를 몰라. 이거를. 아, 모든 병은 다 여러분이 어떤 병으로, 우울증으로 오신 분은 무슨 유전자가 기가 막혀 꺼졌을까요? 우울증. 엔돌핀. 엔돌핀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자, 이제 월드컵이 시작했습니다. 아. 대한민국이 스페인을 꺾었습니다. 예, 예.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야!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생기가 넘쳐, 안 넘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생기가 넘치는 때가 있고, 기가 막히는 때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으로 여러분이 눈을 돌려야 됩니다. 아, 맨날, 아, 나 참, 야, 이거 안 그래서 큰일 났네. 기가 꽉 막히네, 이거. 자,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가 막혀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생기가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 생기. 그 생기를, 우리 생기는 좀, 중국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생기. 이 생기를, 여러분, 순수 대한민국 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다 아는 거요. 참, 이 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거? 힘이죠, 힘. 기가 막힐 때는 우리가 뭐 빠졌다 그래요? 힘 빠져. 그러면, 생기를 좀 넘치게 해주려면, 옆에서 친구가 뭐라 그래야 돼? 힘내. 힘내. 그래서 힘이 우리의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은연 중에 뭐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체험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게 정리된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지만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면 그 알게 된 아는 것이 힘이다. 와, 그렇구나. 알았다. 유전자 켜져요, 켜져요. 알았어. 이제 출구가 보이네.
하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은 여기 와서 어떤 의학적, 방법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힘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힘내라는 말만 가지고 힘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자식아, 힘내라고! 이게 뭐 병신같이. 힘 나요, 안 나요? 기 더 주기, 저글서. 힘 더 빠집니다. 아시겠죠? 힘 더 빠져요. 힘내라고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뭐하고 같이 말해야 돼요? 힘내, 힘! 자식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어떻게 다 이런 병신이 굴러 들어왔어? 그럼 힘 더 빠지죠. 말은 힘내라는데 힘 빼는 거지. 진짜 힘이 빠진 상대방을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힘내라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힘내라는 말과 함께 뭐가 같이 있어야 돼? 사랑입니다, 사랑. 힘내. 그래서 힘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야, 나 오늘, 나 그 약속 취소했어. 너하고 시간 좀 보내자. 그렇죠? 그 순간부터 힘나요, 안 나요? 맛있는 거 사줄게. 예. 네. 그래서 카페 데리고 가서, 예? 네? 너 좋아하는 커피가 뭐야? 이렇게 될 때, 그리고 한 시간 후면 뭐예요? 이렇게 힘 빠져있던 친구가 쫑알거리기 시작해. 무엇을 받아야 돼? 힘을 받으려면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힘은 방법이 아닙니다. 힘은 뭐예요? 감성입니다. 나의 그 느낌. 아,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성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아, 나에게 지금 힘이 필요하구나. 자, 암 환자에게 왜 힘이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몸에는 끊임없이 암세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은 각종 세포들의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계속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변질되고 있으면 여러분, 그 구조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복구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유전자가 구조적 손상을 입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몰라요. 내 속에 어느 세포에 어느 유전자가 구조적 변질을 일으켰는지 몰라. 손상이 있어. 그러나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다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팍 꺼져 있다가 켜지는 거예요. 왜? 손상이 생기는 순간 다 켜집니다. 그래서 복구 물질이 생산돼 가지고 그 손상받은 변질된 유전자에 가서 그 복구를 착 시켜버려요. 그게 앞으로 이제 강의가 물에 익어가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저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되어버리느냐. 복구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는 분들. 복구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는 분들이라는 말은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분들.
복구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는 말은 그 복구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고 있다는 거. 왜 생기를 못 받아? 기가 너무너무 막혀 있다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결국 기가 막혀서 복구되지 않았고 그 복구되지 않은 암세포들이 자꾸만 생겨서 암세포들 숫자가 늘어간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복구가 안 된 암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암세포들이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복구를 미처 못했을 때는, 그 나머지 복구 안 된 암세포들을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런 세포들을 일컬어 우리가 면역 세포라고 부릅니다. 면역 세포를 통칭 백혈구라고 부릅니다. 그 백혈구에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 세포만을 전적으로 죽이는 이 면역세포 중에, 백혈구 중에 가장 중요한 백혈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물론, 거기는 NK세포, 뭐 이런 여러 세포들이 있지만은, 이 T세포가 면역세포들의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입니다. 이 면역세포는, 이 T세포는 암세포가 복구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암세포가 있을 때 이 T세포는 그 암세포 쪽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게 암세포예요. 흉측하게 생겼죠. 그렇죠? 보통 세포보다 더 크고 이 암세포의 특징인 성장이 훨씬 더 빨리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세포보다 더 영양소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내 몸 어디에? 대장 어느 구석에? 간 어느 구석에? 담낭 어느 구석에? 폐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기는지 모르지만 이 T세포는 암세포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 놀라운 현상이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겠죠? 나는 몰라.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르는데 다 잘 되고 있어. 그럼 뭐를 의미합니까? 자,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태어난 지 3일, 4일, 일주일, 열흘밖에 안 됐는데 다 잘 돼가고 있어.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다 잘 돼가고 있어. 무럭무럭 잘 크고 있어. 뭐를 의미합니까? 엄마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기는 엄마가 자기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 알게 모르게 모릅니다.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몰라. 엄마 몸에서 자기가 나왔어. 몰라요. 우리는 알아야 될 걸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네.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저렇게 T세포들이 암세포 있는 쪽으로 가요. 어떻게? 잘 되고 있어. 여러분은 무엇인가로부터 돌보심을 받고 있다. 그 돌보심을 뭐라 불러요? 사랑이라고 부르죠.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몰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몰라.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암세포에 접근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유전자들의 색색 유전자가 있었는데 안 보이네. 아, 내 가방 안에 있는 모양이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 안에 꺼져 있던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딱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쫙 켜집니다. 여러분, 이거 켤 줄 아는 사람 손 들고 보세요. 손 들면 청량리 어디로 보내드려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고 살고 있어.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순간순간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내가 환자가 됐다는 사실은 이런 현상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T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지면 이 T세포의 형태, 모양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예. 이렇게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길쭉넓적해집니다. 이러면서 이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칙칙 뿌려줍니다. 뿌려주면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암세포 어떻게 돼버렸어요? 확 짜부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일평생 내내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암의 자연치유가 부지런히 일어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암 걸렸다는 것은 그건 큰일이 아니에요. 왜? 매일매일 저도 오늘 암 걸렸거든요. 그런데 뭐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모레 한 달 후라도 암 환자가 안 될 겁니다.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 어떤 이유로 중단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암의 자연치유가 중단됐다는 말은 이 암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되지를 않았다는 말이고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혔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근본 원인인데 자꾸 병원에 가서 이 기 얘기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암 덩어리를 수술해서 떼내고 예. 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서 다 없어졌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수술하고 특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생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이 T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해서 암은 팍 줄여서 좋은데, 항암치료 끝나면 암세포들이 제일 겁내던 세포가 무슨 세포게? T세포예요. 항암치료 끝나고 암세포들이 폭격을 피해서 방공호에 숨어있다가 나와보니까 T세포들이 다 널브러져 있어. 그럼 누구 세상이에요? 암세포 세상이죠. 그래서 3개월, 4개월 후에는 쩡! 암이 더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런 참으로 바보 같은, 원인을 묻지 않는 바보들이 거쳐가는.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타트에 오셨기 때문에 드디어 똑똑해진 환자들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드디어.
네. 이게 알아야 될 걸 알아야죠. 네. 알아야 될 걸 알아야죠. 그래야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을 버둔, 왜 이런, 좀 유치하다면 유치한 이런 노래를 부를까? 어쨌든,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것이 뭐예요? 생기이기 때문에. 그 생기를 어떻게 하든 뭐예요? 좀 활성화시켜보자는. 그래서 내가 좀 유치한 듯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우리가 다 함께 노래하면, 노래하다 보면 뭐예요? 힘나요, 안 나요? 그런 효과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효과를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노래한다고 병 낫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암의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암은 점점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지난 60년 동안 내 T세포가 죽이는 암을 이제 못 죽이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뭐예요? 대신 좀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암 치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해줘야 될 건 뭐예요? 병원에서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가야 돼? 주유소 가야 돼. 주유소 가서 뭐를 받아야 돼? 기름을 받아야 돼. 기름은 안 넣어주고, 뭐예요? 기름은 안 넣어줘. 근데 T세포를 힘내게 하는 기름이란 게 뭐예요? 에너지 아닙니까, 기름? 기름이 연소돼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잖아. 결국 힘이에요. 기름이 기름이 아니라 그게 에너지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그게 밥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꺼져 있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뇌피질병의 치유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해보자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로 이 길이 보입니까? 예. 네. 이게 확실히 가야 될 길이에요? 안 가야 될 길이에요?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야 될 길이에요. 네. 이 길을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비법, 그거 다 방법입니다. 그 방법들은 여러분의 힘을 넣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비법들은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은 뭐 뺏겨요? 돈 뺏깁니다. 피장파장이에요. 남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혼란, 그런 이것도 저것도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그 힘을 받는 그런 치료는 지금부터 뭐예요? 그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여러분은 가셔야 될 길을 이제 가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는 힘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세포입니다. 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세포막. 세포막. 그 다음에 이게 세포핵입니다. 이 빨간 것들은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 요거 뭐예요? 세포. 핵.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핵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핵 속에 유전자들이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핵을 열어보면 유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럼 유전자는 어떻게 되냐 봅시다. 유전자는 실처럼 생겼어. 자, 이게 꼬불꼬불한 실 아닙니까? 그렇죠? 유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실을 뭉쳐놓은 유전자 덩어리,
염색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면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 예. 실뭉치. 실뭉치는 결국 뭐 뭉치예요? 유전자 뭉치입니다. 예. 염색체는 결국 유전자 뭉치예요. 자, 요게 이제 실입니다.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실이 뭉쳐져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이 염색체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는 유전자가 많겠죠. 그렇죠? 여기도 유전자, 여기도 유전자, 유전자들이 쫙. 그래서 작은 염색체는 수백 개, 많은 염색체는 뭐예요? 수천 개의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키를, 23개의 키를 재보면 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일 키가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거 2번 해가지고 맨 꼬맹이가 22번 염색체. 예. 네. 그래서 그 1번부터 23번까지 염색체를 줄을 다 키 순서대로 세워놓고, 1번 염색체는 무슨 일을 하는 유전자,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있다. 예. 네. 그걸 쫙 하는 검사하고, 그 다음에 2번 염색체는 어떤 유전자들이 입력이 되나. 그거를 연구한 것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게놈이란 말은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평민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선데, 절대로 여러분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게놈 프로젝트라고 아시죠? 이건 게놈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그 게놈 프로젝트란 말은 각 염색체마다 무슨 일을 하는 유전자들이 어느 위치에 입력이 되어 있냐를 보여주는 유전자. 그 위치를 보여주는 걸 뭐라 그래요? 위치를 지도라고.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낸 것을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인간 게놈 지도. 게놈 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됐다. 이게 언제냐 하면, 예, 2003년.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인간 유전자 지도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야, 인간 유전자 지도. 자, 그래서 염색체, 유전자 뭉칩니다. 염색체는. 염색체를 그냥 긴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번 염색체는 막대기가 제일 길어, 키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1번 염색체, 그 다음에 2번 염색체는 조금 더 작겠죠. 그렇죠? 3번은 더 작고. 이래서 쫙 해서. 자, 여러분 중에 폐암을 오신 분이 많아요. 폐암 환자는 3번 염색체 상에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무슨 병에 걸려요? 폐암에 걸린다 이거예요. 자, 대장암은 2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대장암에 걸린다. 전립선암은, 여기 전립선암 있죠? 1번 염색체 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전립선에 걸린다.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뭐예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다. 그 치매도 다 유전자 병이야. 녹내장. 자. 쭉
가다 보면 이게 뭐예요? 파킨슨 씨병도 결국 4번 염색체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의 변질이다. 예. 네. 그래서 쭉 내려가면 당뇨병도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간질도 그렇고 비만도 결국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게 비만. 그래서 어릴 때는 비만 아니었어. 그때는 이 유전자가 정상이었습니다. 이 유전자가 꺼져서 작동을 안 하면 그때부터 비만이야. 그러니까 비만이든 무슨 병이든지 보니까 결국은 병의 원인이 어디서요? 유전자의 변질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여러분, 병이 불치다, 날 수 있다는 뭐에 의하여 결정이 되겠습니까? 자, 병의 원인이 유전자 변질이야. 그러면 내 병이 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이 근거가 되면 내 병도 날 수 있어요? 내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내 병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있죠? 왜 있죠? 왜 나올 수 있어요? 유전자가 회복된다고는 뭐를 근거로 회복된다고? 자,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아시겠죠? 내 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병이다. 그럼 내가 나을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 때 가능해.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으로 변해요. 그렇죠? 비정상으로 변해요. 그런데 이 정상적으로는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대요. 이 비정상은 뭐예요? 꺼져버렸다. 이거죠. 여기 작용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뭐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컴퓨터 한번 켜지만 안 한번 꺼지면 안 켜집니까? 전기 공급을 끊으면 꺼지고 전기 공급을 뭐요? 다시 넣어주면 컴퓨터 다시 켜져요 안 켜져요? 유전자도 꼭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유전자는 변한다.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예, 네. 비정상에서 다시 뭐예요? 예, 네. 뭐가 작용하면은 힘이 작용하면 이게 힘이 막혔다. 힘이 작용하면 다시 비정상 유전자. 암세포, 뇌세포를 암세포로 만들고 있는 이 비정상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열심히 쓰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선 박수부터 치고 쓰세요. 예. 네. 박수를 뭐 이상구 박사 참 강의 잘한다 이런 뜻에서 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런 아 알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알았다 다음에 뭐예요? 알았다 힘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살겠다. 희망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성적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래서 박수 칠 때와 박수 안 칠 때는 유전자가 이렇게 되면 돼요. 유전자가 알았다. 요 정도 켜집니다. 아시겠죠? 알았다. 알았다. 그 다음에 뭐요? 아, 희망 있다. 이 정도 켜집니다. 그럼 이제 희망 있다부터 박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희망 있다. 그 다음에 뭐요? 기쁘다.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 기쁘다 할 때 뭐가 나오게 돼 있어? 함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안 치고 할 때는 요 정도까지 켜지다가 맙니다. 그런데 박수를 치면 요게 75% 켜져요. 그 다음에 함성이 되면 100%로 쫙 켜진대요. 이야! 예! 네? 바로 이거예요. 네. 쳐보니까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쳐보면 다릅니다. 이게 안 쳐보면 쳐보는 기분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일어나서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탁 쳐보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이 생기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 그렇구나 알겠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낳는 방향을 이때까지는 이 방향으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살아야 됩니다. 힘 받는 방향으로. 이것이 이 방향의 뭐예요? 방향의 뭐라 그래 이거를? 방향의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선택. 예. 방향의 선택. 자, 그러면 이 말이 이 유전자가 변한 유전자가 다시 유전자는 변할 수도 있고 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또 변질된 비정상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다시 정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상구 박사의 구라냐? 과학적으로 증명된 말이냐? 그거를 밝혀보자 이 말이에요. 이상구에서 구라로 끝나면 여러분들은 그 박사님 말이 그 맞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잘 안 켜집니다. 유전자 가장 잘 켜질 때는 뭐예요? 나는 믿는다. 믿음이 필요해. 나는 박사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맞다고 나는 믿는다. 저기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박차 이상구 박사 구라 한번 잘 치네. 저게 맞을까? 저게 진짜로 과학적으로 맞는 말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 유전자 안 켜집니다. 그러면 유전자를 정말 여러분이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한 이 선택에 의하여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 점의 의문도 없이 이야, 저 말이 맞구나. 유전자의 변화는 무엇에 따랐구나? 선택에 달려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오늘 저녁부터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각오가 서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암세포들은요, 드디어 나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암세포들은, 여러분, 자, 폐암. 이 사람이 담배를 피운다. 이 사람은 아침에 눈만 뜨면 뭐요? 밥만 먹으면 하루 종일 폐세포들이 죽었어. 못 살겠어. 이런 나쁜 악한 환경에도 살아남기 위하여 폐세포가 변질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되면 그런 나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세포가 돼요. 예. 근데 변질된 세포들은 항상 언제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정상일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암세포들끼리 모이면 자기들끼리 참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무슨 노래냐?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때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노래냐 하면, 내 고향 남쪽 바다. 어릴 때 같이 놀던 그 정상세포들 그리워라. 가고 싶어. 돌아가. 정상으로 돌아가.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담배를 피고 계속 뭐가 막혀요? 기가 막혀. 돌아갈 수가 없어. 과연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을까?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 사실일까? 우리 의학계는 전통적으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왔고 철두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됐냐면 우리 인간의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암 체질이야. 암 체질로 태어났으니까 암에 걸린 거예요. 또 거짓말입니다. 체질이란 것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체질. 체질은 세포의 성질을 체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체질은 몸의 성질이고 몸의 성질은 결국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성질입니다. 세포의 성질은 뭐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까?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것이 바로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체질은 안 변합니다. 유전자가 변한다면 소민도 태양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체질의학 뭐 이런 거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내 체질도 변할 수 있구나. 네. 이제 이것을 알 때 희망이 생깁니다. 자,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잠깐 보고 강의를 끝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타임 잡지입니다. 이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현대의학과 한방의학, 어떤 의학이든 유전자가 변할 리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와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 아니 동양의학, 모든 의학의 지각변동.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다면
유전자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몸에 병이 왜 났는지를 설명할 길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원인은 오리무중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의학계에서는 병의 원인은 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만 우리가 공부합니까? 치료법. 원인 모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암 환자가 병원에 가서 하면 수술을 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하는 이 치료법이 다 암의 원인 모름으로부터 시작한 방법입니다.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기본으로 하고 개발된 치료법이에요. 이제 현대의학은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유전자가 왜 변했으며 또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환자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 그러면 변질된 원인이 뭐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거하면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을 알면 길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타임지가 언제 발행됐냐면 January 18th,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 자, 이 표지에 대서 특필하고 있습니다. 이 지퍼. 요게 무엇의 모형이게? 요게 유전자의 모형입니다. 아시겠죠? 유전자. 그 다음에. 그래서 특집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타임 잡지는 본래 의학 잡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경제, 정치, 경제, 문화를 다루는 잡지지, 의학을 다루는 잡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를 다루는 이 잡지가 이 의학적 새로운 발견을 특집 기사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지 기사다. 자, 여기 보면 옛날에는 유전자라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 유전자가 그 사람의 뭐예요? 운명이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운명이란 것은 유전자에 있어. 그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면 너는 참 운명적으로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났으니 그 나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우리 의학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운명을 고쳐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운명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타임지에서 뭐라고 때렸습니까? 왜, why는 왜입니다. 왜, your, 당신의 DNA, 유전자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 destiny, 운명입니다. 당신의 운명이 isn't는 뭐예요? is not입니다. isn't는. 그, 왜 당신의 운명이 운명인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Why your DNA is your DNA. 이 NT가, NT는 이게 not입니다. not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뭐요? 아닌가가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유전자대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암세포 속에 변질된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그대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왜? 유전자는 변한다. 이거야. 아시겠죠? 유전자는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new science. 잠깐만 조금 이걸 키웁시다. The new science. New science는 뭐예요? 새로운 과학이 나타났다. 새로운 과학입니다. 제가 이 과대학 댕길 때도 없는 학문이에요. 새로운 과학이 나타났다.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Epigenetics. 예. 자. 이상구 박사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배운 유전자에 대해서 배운 것은 제네틱스입니다. 아, 제네틱스. 제네틱스는 뭐냐? 젠 이게 들어가면 유전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의학을 배웠습니다. 유전자 의학은 뭐냐 하면 유전자의 구조. 주로 구조만 배웠어요. 유전자의 구조는 이런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아, 유전자의 구조는 핵산이라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물질적으로 배웠어. 아,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유전자에서 배운, 유전자에 대하여 배운 옛날 유전자 의학. New science가 아니고 무슨 science? Old science. Old science. 근데 이 유전자학 의학에 대한 새로운 과학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라? 에피제네틱스. 에피제네틱스. 이 에피라는 말이 붙었어. 이 에피제네틱스가 나타났다. 자, 우리가 배운 그냥 제네틱스, 에피가 안 붙은 제네틱스. 는 무슨 유전자 의학이었냐면 선천적 유전자 의학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뭐예요? 이미 받은 대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다는 것이 제네틱스. Old genetics. Epigenetics. 이 에피라는 말은 단어는 뭐냐면은 후입니다. 후. 후. 이게 후 맞아요? 네. 후. 후. 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전후 그러잖아. 그래서 이거를 후, 그러니까 선천성 유전자가 후천성 유전자로 변해버렸어요. 후천성 유전자예요. 그래서 천자를 빼고 그냥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성. 이 말은 뭐예요? 선천적으로 받은 유전자가 운명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받아도, 나쁜 유전자를 받아도, 이 유전자가 변화될 수 있다. 선천적으로 받아도. 예. 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여러분 몸에 생긴 것쯤이야, 뭐예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박수! 아시겠죠? 예. 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생긴 새로운 의학이다. 자. 이 후성 유전자학이 reveals.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 뭐를? how가 뭐예요,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s가 뭐예요? 선택. 여러분이 하는 여러 선택들. 여러분의 선택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선택들이 change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change 뭐를 변화시킨다?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가? 뭐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뭐예요 이거? choices?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안 됐어요? 네, 여러분의 선택으로. 선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담배 피우다가 안 피우기로 선택했다. 흰쌀밥 먹다가 뭐요? 햄이 먹기로 선택했다. 네? 술 먹다가 안 먹기로 선택했다. 나쁜 공기 마시다가 뭐요? 좋은 공기 마시도록 선택. 모든 선택이 바뀌면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하게 되어 뭐요?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네. 이럴 때 박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야! 네. 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희망이 있습니다. 예. 네. 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긍정적으로 선택하느냐, 부정적으로 선택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 오늘 뉴 스타트 강의를, 첫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는 살 수 있구나! 네.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의 뭐예요? 선택에 달려있구나. 나는 지금부터 긍정으로 선택을 할 것이다 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런 생활을 여러 사람과 같이 하다 보면 특히 여러분 그 다인실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다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쁘게 봐주세요. 예? 네, 딱 봐주시고, 자꾸, 아이, 뭐, 이런 거 하고, 한 방에 돼가지고, 아,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뭐, 화장실에 뭐가 안 내려간다든가, 이런 부정적인 현상이 생겼을 때, 절대로, 이런 시설이 뭐 이래, 이러지 말고, 우리 직원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 물이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네. 모든 것을 웃어가면서, 그렇죠?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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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여러분의 새로운 선택이 여러분의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꺼져 있던 T세포가 다시 켜져서 여러분 모두가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